바우등호 현주 기자, 세상뉴스 1번지 시사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, 고 전영수 극단선택 소식의 사퇴론 등 당 안팎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11일 발인 날에도 서울시청 광장 정치 행보에 나서는 모양이 언론에 알려졌다. 그것도 유족 측 거부로 7시간 대기 조문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표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조문을 마친 후 곧바로 공개 정치 행보에 나서 그의 강심장과 무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. 11일 토요일 서울시청 광장 부근에서 4시 열리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는 이 대표다. 이미 9일 자신 페북에 윤석열 정권 굴종 애교 일본 전쟁 범죄 면죄부 국민 분노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터라 빠질 수 없는 모양이다. 하지만 측근 발인 날 시위에 나서 정치 이제 내려놓으라는 전시 유언도 소용이 없었다. 이 대표 전 비서실장 건과 강제동원 규탄대회 건은 별개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에도 마이웨이다. 그의 죽음이 본인 때문이 아니란 주장과 미친 칼질을 한 검찰 수사 탓을 했던 터다. 공개 정치 행보로 전시 사망과 이날 정부 규탄 시위는 별개라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. 측근들 사망에 냉정한 그에게 윤영찬의 원 등 비명계의 사퇴 압박과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거로 예상된다. 이날 성남시의 료원 장례식장에서 전시 발인이 엄수됐다는 조선일보 소식이 이어졌다. 유가족 뜻에 따라 부검영장을 검찰에 기각하면서 전시 발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 @outlook.com